먼저 연락한 건 바로 너였지. 먼저 만나자는 것도 너였지. 그럼 네가 언제부터 어이없이 연락이 뜸해지던 이 안 보였지. 8년 후면은 아마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때쯤이면 결혼을 해 있을 것 같고요. 자식도 있을 것 같고 한국 아니면 미국에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돌 중에 되게 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모르겠고요. 근데 얼마 전에 샤이니의 키군이 자기도 하고 싶다고 누나 다음에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범이랑 다음에 같이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. 아무래도 저희 데뷔 초창기 때 같이 막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녔던 게 가장 풋풋하고 기억에 많이 남네요.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요. 근데 진짜 솔로도 솔로 아티스트를 제가 되게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정말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고 진짜 모든 솔로 아티스트분들 정말 존경해요. 짱짱! 저는 잠이 안 올 때 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아로마 향 같은 거를 베개에 뿌리면 잠이 온다 해서 그런 것도 뿌려봤고 안마 커튼도 되게 막 진짜 막 어두운 걸로 바꿔봤고 그리고 뭐 무슨 뭘 어떻게 하면은 잠이 잘 온다더라 뭐 자기 전에 뭐 하면 잠이 잘 온다더라 안대도 끼고 자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. 꼭 그렇게 해야 되죠. 일단 지금은 되게 팝을 기반으로 해서 락적인 요소 그리고 일렉트로닉적인 요소가 가미된 음악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. 지금은 제가 그런 음악들에 가장 빠져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음악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또 제가 어떤 음악에 빠져있게 될지 저도 잘 모르니까 그때 가서는 또 그때 제가 가장 영향받고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. 조한이는 제가 성이 조씨니까 조고요. 한이는 허니패밀리의 한이 이렇게 붙여봐서 약간 뭔가 의미를 붙여봤어요. 근데 또 발음도 조한이로 되게 쉽잖아요. 그래서 외국분들도 되게 발음하기 쉬워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뜻을 갖다 붙이자면 여러분들이 꿀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의 조한이입니다. 그리고 유자차 되게 좋아요.